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두릅 산행을 위해서 사과밭으로 해서 이 올라가는 중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보이는 요 아이는 질경이에요. 옛 고서에는 길에서 자란다 해서 질경이라고도 칭했어요. 이 질경이과 여러 해살 풀이고요. 우리나라엔 10여 종이 서식한다고 하네요. 한방에서는 이 질경이 잎을 차전초라 하고요. 이 잎을 차전초라 하고요. 여기서 이제 꽃대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씨앗이 맺히면은 그 씨앗을 차전자라해요. 잎과 열매를 그늘에 말렸다가 차로 마실 수가 있어요. 잎도 이 그늘에 말려서 차로 드시기도 하고요. 또 열매 차전자도 씨를 받았다가 뜯었다가 그늘에서 말려서 차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질경이는 잎과 이 열매를 주로 약으로 쓰는데요.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경이 성분에는 섬유질,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인, 아연, 천연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B, B2,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아미노산, 아우그린, 플란다기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네요. 뒷면은 이렇고요. 앞면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꽃대가 안 올라와서, 이건 이제 씨가 열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잎과 열매에 따로따로 성분들이 있고, 효능이 있어요. 잎, 차전초, 이 잎에는 감기, 기침, 인후염, 간염, 황달, 가래시킴, 암세포 억제, 간기능 강화, 설사, 고혈압, 심장병, 콜레스테롤 저하, 만성위염, 스테미너, 시력 회복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잎을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고요. 잎의 효능이에요. 열매는,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는 차전자라하여 시력 회복, 가래, 건이, 심장질환, 축농증 효과, 방광염, 요도염, 진해, 이뇨제로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위장, 간장, 심장질환, 여성의 갱년기 강화 효과, 이암 억제, 혈압 안정 효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질갱이 전초를 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잎은 차로 마실 때 잎은 전초 20g, 그늘에 말린 20g에 물 1.5리터를 넣어서 끓여서 10일 복용을 해요. 10일 복용하고 또 일주일 끊었다가 또 10일 복용하시고요. 이 차전자 씨앗은 5g에 물 1.5리터 끓여서 6일 복용합니다. 또 일주일 끊었다가 다시 복용하고요. 이 질경이는 예전엔 길경이라고도 했다고 하죠. 이 나중에 씨앗이 열렸을 때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 9월 정도 이 채취 시기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질경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흰 민들레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지금 흰 민들레가 꽃이 피었다가 지금 꽃대가 진 상태고요. 여기도 지금 진 상태고 해서 이 지역에는 흰 민들레도 좀 있고 질경이도 질경이는 뭐 길가에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 질경이를 그렇게 만나볼 수는 없어요. 워낙 저 임도 길가 쪽은 사람들이 와서 다 뜯어가서 거의 전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치는 가수원 밭에서나 이렇게 촬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너무 여우는 건다 흰민들레고요. 이 질경이는 이 열었을 때는 이걸 뜯어서 나물로도 드십니다. 무쳐서도 먹고요. 해서 질경이가 어느 정도 이게 성장을 하면은 전초를 뜯어서 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고요. 또 이제 꽃이 피어서 나왔을 때이 열매가 익었을 때 그때 열매를 9월 이후에 열매를 따서 그늘에서 말렸다가 차로도 드시고 물을 끓여 잡수시기도 합니다. 아, 시력보호에도 아주 뛰어난 질갱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릅 산행을 하려고 지금 산에 막 들어가기 전에 질갱이를 봐서 님들께 전하고자 잠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두릅이 간간이 이렇게 사이즈 정상 사이즈로 이렇게 간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몽울이 진 것도 있고 이렇게 정품 사이즈가 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제는 햇빛이 많이 드는 쪽은 정품 사이즈로 올라오네요. 이 두릅은 꺾으실 때요 밑부분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뚝 뛰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맛도 있어요. 전체가 두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항상 어디든 뭐 사람이든 그 동물이든 식물이든 부지런한 사람 일찍 일어나는 사람 또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릅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나오는 것들은 지금 정상 사이즈가 되네요. 이렇게 아침 햇살이 비치는 쪽은 두릅들이 아주 잘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들은 두릅이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거 하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는 두릅이 시작됐습니다. 님들께서도 올 주말에 두릅 산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사이즈네요.
이 그룹 산행이 가장 힘이 들어요. 이 덩굴 숲을 누비고 다녀야 되니까요. 낫들이, 낫이나 칼이 있어야 돼요. 정글도 같은 경우. 오가피순도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가피순들이 이렇게 해서 크네요. 이건 따서 무쳐 먹으면 지금 딱 알맞게 오가피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산행하실 때는 잘 드는 낫이나 정글들을 가지고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을 채취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릅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주 높은 것들은 잘라서 나무만 일자로 올라간 것들은 중간에 한번 쳐줘야 다음에 내년에 그게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르면은. 그래서 잘 드는 낫이나 정글도로 쳐줘야 되는데요. 그냥 땡겨서 부질어 버리면은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자를 때는 잘 드는 낫이나 정글도로 쳐줘야 됩니다. 부러뜨리면은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네요.